안녕하세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응용하여 제가 쓰고 있는 미싱은 누비와 봉봉을 겸용이니 누비고 나서 노루발만 바꾸면 봉봉을 할수 있어요. 애기 이불, 패드, 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비를 다 누빈 다음에 딕지를 붙이고 지퍼를 달고 이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패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사각으로 지금 15cm씩 15cm씩 나중에는 이제 7.5, 7.5로 반반 나눌 겁니다. 이제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불 누비와 뒷판에 지퍼를 달고, 패드는 누벼서 끝처리 마무리를 하였고, 벽에도 누벼서 솜을 넣고 완성했습니다. 토끼가 살아있는 듯 하죠? 예쁘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